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SLA OMG로 출력한 출력물입니다. 갈색은 불투명한 일반 레진이고 오른쪽은 투명 레진인데요. 기본적으로 SLA 출력에서는 사용하는 레진을 아끼기 위해 모델의 일정 두께만 남겨두고 안을 비워서 뽑는 할로우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투명에서는 안쪽 서포터가 비쳐 보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할로우 대신 투명 레진을 꽉 채워서 뽑으면 이런 크리스탈의 느낌이 나는 출력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할로우로 일정 두께만 뽑은 갈색의 출력물은 140g, 투명 레진을 꽉 채워서 뽑은 출력물은 462g입니다. 정말 3D 프린터로 출력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할로우에 따라 투명도의 차이가 다른데요. 할로우로 일정 두께만 뽑은 코끼리는 172g, 투명 레진을 꽉 채워서 뽑은 크리스탈 느낌의 코끼리는 585g입니다. 투명 레진의 출력물을 채색해서 다양한 상아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꽉 채운 투명 레진의 출력물은 피규어나 아트 토이의 이펙트 파츠를 만들 때 좋습니다. 투명 레진으로 고글과 돋보기 렌즈도 뽑아봤는데요. 안경 렌즈는 아직 어렵지만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왼쪽은 투명 SLA, 오른쪽은 저가형 FDM에서 투명 필라멘트로 뽑은 출력물입니다. 바닥은 확실히 SLA가 투명한데요. 구두에 비하면 투명도가 좀 달라 보이는데 아무래도 지그재그 형상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모양을 비교해보면 투명 처리를 하지 않은 SLA 출력물, 클리어 도료를 뿌린 SLA 출력물, 그리고 FDM에서 뽑은 출력물입니다. 느낌이 다르죠? 출력 후 처리 방식, 할로우와 꽉 채워진 레진, 출력물의 모양 등 결과물의 투명도 차이가 있는데요. 앞으로 3D 프린터로 무엇을 만들게 될까요?